네, 피닉스 라이브 뷰 강좌를 간단하게 안내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라이브 뷰는 원래 프로그래밍 피닉스의 14장입니다. 프로그래밍 피닉스. 피닉스 챕터 14장. 근데 이것만 별도로 뽑아서 별도의 코스로 만들었어요. 왜냐니까 에피소드 수가 좀 많을 것 같아요. 대략 40개 정도 에피소드로 구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라이브 뷰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채널도 같이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두 개 합쳐서 약 40개 에피소드로 별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350번부터 450번까지 있던 프로그래밍 피닉스 이것을 410번으로 1단락 짓고 그리고 411번부터 450번, 449번까지 새로 이런 이름으로 구성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상당히 실용적인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플 코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샘플 코드는 지금 동작하고 있는 게 이게 라이브 뷰입니다. 그래서 이런 라이브 뷰 이거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고 이러한 시스템들을 구성을 할 거예요. 이런 단순한 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좀 정교하고 정교한 것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천천히 이 기술들이 무엇인지 하나 살펴볼 거예요. 단적으로 보통 간단하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리액트나 뭐 뷰나 우리가 앵귤러나 이런 수업들을 좀 했어요. 이러한 또 사이클 JS도 있고 등등 있죠. 이러한 프론트 엔드라고 해야 될까요? 프론트 엔드 웹 프레임워크. 프론트 엔드 웹 프레임워크. 근데 works. 여기서 마이너스 자바스크립트 하면은 그러면 이게 라이브 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프론트엔드에서 자바스크립트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엘릭스를 하고 그리고 또 만약에 지금 현재 이 웹 프레임워크 방식으로 그런다면 JS와 TS를 같이 해서 어떤 웹 앱을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엘릭스 부분이 이제 백엔드를 다루게 되고 그리고 JS 부분이 프론트를 다루도록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근데 두 개의 언어를 동시에 이렇게 다룬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큰 부담이 있어요. 특히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는 굉장히 이게 좀 어플리케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이 난이도가 복잡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산술급수적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져요. 그래서 매니지먼트 관리 부분에서 굉장히 에러가 많습니다. 그래도 그렇다면 만약에 JS 없이 엘릭스만 가지고 이렇게 프론트엔드를 구성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라이브 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은 다 기본적으로 임페러티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OOP 방식인데 비해서 요 엘릭스 기반의 라이브 뷰는 데크러티브라고 표시하죠. 데크러티브 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펑셔널 방식이죠. 펑셔널 프로그래밍 방식. 그래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전에 봤던 이러한 리액터나 이러한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이 리액터나 뷰나 앵귤러에 대해서 조금 사이클 JS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을 텐데 이러한 방식과 데크러티브 방식의 차이점도 아마 보실 유의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러한 것들은 펑셔널 웹 프레임워크죠. 펑셔널 웹 프레임워크 가 됩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제가 좀 뭐 간단하게 조금 썼습니다만 아주 뭐 상당히 지금까지 봤던 내용으로 봤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엘릭스 기반의 어떤 라이브 피닉스 라이브 뷰가 기존의 리액트나 뷰나 이런 걸 다 대신하느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러한 것들 가지고는 좀 뭔가 라지 스케일이라고 해야 되나요? 라지 스케일 프로젝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구글 시트 같은 경우죠. 구글 시트 이런 뭐 구글 시트라든가 그 외에도 웹 기반의 어떤 큰 닥스라든가 혹은 뭐 맵스라든가 구글 맵스 이런 것들은 다 크죠. 구글 맵스와 같이 이렇게 정교한 웹 어플리케이션을 요
라이브 비유로 구현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자바스크립트나 뭐 웹 어셈블리나 이런 걸로 구성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그러니까 99%의 기존의 웹 어플리케이션들, 99.9% 정도 될 것 같아요. 99.9%의 웹 어플리케이션들이 구글 시트 같은 것들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단순한 거잖아요. 코로나에 뭐 자가 격리 앱이라든가 이런 앱들이죠. 그러한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이런 라이브 뷰로 구현할 수가 있고, 라이브 뷰로 구현함으로 해서 좋은 점이 있겠죠. 단점은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합니다. 굉장히 very simple. 이게 장점이에요. very simple하고 무엇보다도 두 개의 언어를 다룰 필요 없이 하나의 언어, 엘릭스라고 하는 하나의 언어로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one language도 가능하죠. 그리고 마찬가지 decorative라고 하는 이 functional 방식이죠.의 메리트, 이런 것들이 이 주요한 장점이 됩니다. 그래서 요 실제 라이브 뷰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공부를 할 것이고, 또한 여기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바로 이어서 우리 전자유권 했었잖아요. 전자유권 프로젝트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을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러한 과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재밌는 수업이니까 에피소드 40개 정도입니다. 물론 이 수업을 받으려면 이전에 여러분들 이게 지금 몇 번부터 시작하나요? 411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411번 이전 350번부터 410번까지 과정들은 다 마쳤어야 됩니다.